고맙습니다. 형님! 조선 사람, 조선 사람! 나란 말씀이 등기에 달아 문자오라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닥치마! 우선 살고 봐야지. 어? 죽은 차셔 빨리. 내가 이렇게 해서 열두 번 살았지. 엎드려! 견이요. 견이? 강아지? 이 외동인데 맞네. 왜 그러는가? 아들 이름에 나무목자가 들어가지요? 그것만은 안 되네. 밥 먹이세요. 그럼 무탈할 겁니다. 고맙네. 고마워. 윤보들게 좀. 인웅 형님이 퍽이나요. 야, 현아. 광군들이 와. 얼른 도망쳐. 아, 송파민 너 이 새끼. 어? 너 식당에 돈 쓸 때 알아봐. 봐봐. 봐봐. 괜찮아? 좋았죠? 놀랬잖아 임마. 나는 보이지도 않고 장군상부터 챙기대? 아, 일로와 임마.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울먹여. 이번에 형님도 속은 거 맞죠? 그래, 나도 속았다. 그럼 형님을 속이면 나도 끼워준다는 약속 지키실 거죠? 누님, 제 장군상 하나 새로 준비하셔야겠네. 좋으냐? 그럼요. 허나, 네 진짜 기분이 어떤지 상대방에게 들키면 안 된다. 과연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나 사기판을 끼고 싶었냐? 아니요, 사기판이 아니라 형님들한테 끼고 싶었던 거죠. 짜식. 와. 겁먹으면 잡아먹힌다. 출경. 네. 여기 불구스름한 자국이 보입니까? 바로 저희 증조부님께 쓰러져간 외놈들의 핏자국입니다. 왜고?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희름하던 차에. 한산섬? 그럼 뭐 중무공?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얘야. 이 검은 팔에서나 안 되는 보물이야. 그냥 돌아가. 아버지. 괜찮으신가? 돌아가자. 그럼 아버지 병원은? 인명은 최선이라 하지 않았더니 이 검문은 절대 못 판다.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요. 아버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중무공의 검에 부끄럽지 않을 장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주이소. 신나냐? 신납니다. 아,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즐기면서. 그렇지, 즐기면서.
이거 어디다 쓸 거냐? 이거요? 하나도 안 쓸 건데요. 여름아, 너는 쓰라고 있는 거야. 나중에 쓰라고요. 나중에 언제? 돈 많이 모아서 청나라로 끌려간 고향 사람들 다 데리고 오려고요. 그럼 참. 손님들! 얼른 오세요들! 봉황탕 다 됐어요. 그래. 견이 말인데, 성대인이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시각이 몇 시? 연초전에 들러 그날의 물량을 넘긴 다음 건너 국밥집에서 조반을 먹고 담파고 창고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보고 나면 기방에서 술 마시고 돌아가는 게 놈의 일과라 그 말이지. 창고로 가봅시다. 어째서? 담파고 창고에 가려면 그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 입구를 통과해야 되지. 그러려면 그 성대인 도장에 찍힌 증서가 있어야 되지. 뭐 도장은 어떻게 해결했다 쳐. 근데 성대인이 우리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그 성대인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지? 자, 성대인도 어떻게 뭐 빼돌렸다 쳐. 어? 그럼 그 창고에 있는 경비들, 그놈들 한꺼번에 해결하고 담파고로 들겠다고. 이건 봉희 선생이 아니라 봉희 선생 할아비고 안 돼 이거는.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 자, 그냥 앉아. 얼굴이 반쪽. 우와, 형님, 이게 무슨 조화래요? 야, 이건 무슨 분이야? 조심해, 그거 독초야. 그 동의보감에 그 표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안 써있는데. 안 써있어. 아이고, 삐뚤어졌잖아. 사람이 차림새가 번듯해야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법이야. 알았지? 네. 견이는 운종과 면포전 최가를 찾아서 이 서찰 건네. 그럼 나머진 최가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만 믿는다. 네. 네가 견이로구나. 네. 네가 먹어라. 주라고 맡긴 게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더라. 농사 지을 땅 500마지기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돈 달랬나? 형님들 누이가 내 가족인데, 가족 있는 여기가 내 고향인데 나보고 어딜 가라.
어딨냐? 단파고 어딨냐니까! 어딨냐고? 내가 다 태워버렸지. 내 허파로 연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아마 좋대. 아! 큰일 났습니다 나으리. 단파고 견이? 견이가 왜 이놈이 틀림없느냐? 그게 너무 어린 듯이기도 하고 수염을 붙였다 생각하면 맞는 듯도 똑바로 하고. 말하거라. 이놈이 맞느냐? 그게 그래. 내가 김인호다. 내가 봐라. 닭을 봉으로 팔아먹고 임금까지 달아먹은 전하의 봉희선생 김인홍이야! 나머지 일당은 어디냐? 이 봉희선생도록 가족을 팔아넘기라고? 우리는 함부로 입 안 열지. 우리는 다 가족이거든. 아까운 눈을 가졌구나. 그럼 네, 쇼와 샤마 보랑캠을 모른다 이 캐. 叫我喜欢这个。 저놈은 김인홍이 아니다. 가라돼 정신 차려!